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 4층 통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최신축 통상가 건물로 취득세 중과 없이 인수가 가능하고요. 추후 종부세도 피해갈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대학교가 4곳, 포중고등학교가 7곳으로 학교로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오늘 건물에서 동쪽으로 230m 거리에는 교대역 하늘채 975세대의 아파트가 완공을 앞두고 있고 교대역 하늘채 바로 위에는 또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15m 도로 건너편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 속해 있어 향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600m에는 대구 지상철 3호선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점점 더 상권이 확장이 되고 있는 곳으로 향후 지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최신축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물 4층을 제외 하고 아직 임대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로 회사 사옥이나 종중 건물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3가구와 주차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상가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상가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상가 1가구로 전체 상가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1층 상가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체로 사용이 가능하고 2층과 3층 역시 전체 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3층에는 교육청으로 임대가 지금 계약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3층도 한 가구로 구성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벤자민 대리석과 통유리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15m 그리고 건물 우측으로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대리석 양면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통유리도 양면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에서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경상중학교 정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상가가 빠르게 임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 교통량도 굉장히 많은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약 200m 앞에는 대구 삼각지 로타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삼각지 로타리부터 반대편으로 가시면 또 바로 위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교대역 하늘채가 바로 앞에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저곳까지 상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상권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좌측으로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좌측에 주차가 이제 한 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도 이제 주차 두 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는 총 세 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왼쪽에 주차 한 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에도 보시면은 주차장은 아니지만 또 오늘 건물 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층에 지금 현재 상가 문이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전체 통으로 사용을 해도 좋고 두 개로 나뉘어서 이제 사용을 해도 되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 안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가 안쪽에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가는 벽면 쪽에 보시면은 합판으로 지금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바닷가 그리고 이제 청고는 들어오는 사람들 기호에 따라 가지고 옵션으로 건축주 분께서 이제 해주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확답을 받았고요. 자, 전체 면적이 약 9단위로 20평 정도 되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평이 되기 때문에 전체 통으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가입니다. 그리고 상가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건물 밖으로 또 나가 보겠습니다. 자, 내 집 앞에 15m 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6m, 15m, 6m 코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건물 우측으로 또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우측 뒤편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주차 2대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주차 스토프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주차 스토브 뒤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조경도 잘 심겨져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자, 건물 후면입니다. 후면부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랜율 공구법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벽에 CCTV가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m 도로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상가가 하나 별도로 이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에도 구단위로 약 10평 정도 되는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가 앞쪽에는 전체 통유리로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가 뒤편으로 보시면은 또 화장실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자, 여기에도 지금 벽면을 보시면은 이제 합판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벽면과 그리고 층고 그리고 바닥은 주인분께서 들어오시는 분 기호에 맞게 옵션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 또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실내 안쪽에 또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문이고요. 현관문 앞쪽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굉장히 많은 채널로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관문 안에 들어섰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계단실 밑으로 굉장히 큰 다용도실이 이렇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층층마다 가구성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오늘 건물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층층마다 이렇게 비상벨이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2층 상가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가 면적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2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 그리고 층고 쪽에 보시면은 택스로 시공이 벌써 다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전체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도 굉장히 좋고요. 막힘 없이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보시면은 창호를 이제 미리 빼두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을 안 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습니다. 자, 그리고 6m 도로 쪽이죠. 6m 도로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소방 진입창도 빼두셨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창호로 이렇게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장실도 보시면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죠. 바로 안쪽에는 또 이렇게 변기가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2층에 상가 분할이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어와서 약 이쯤에서 이제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조금 전에 보셨던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화장실이 따로 별도로 이렇게 또 한 군데 더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분할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밖으로 나가서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복도에 엘리베이터 쪽에는 타일로 폴리싱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일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제가 불을 하나하나 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조로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앞쪽에 2층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시는 것처럼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2층과 배열이 이제 같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화장실이 이쪽에 한 곳 그리고 뒤쪽으로 또 한 곳 화장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층에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임대 이제 예정입니다. 임대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층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4층에 올라왔고요. 4층에는 현재 지금 건축을 하셨는 분께서 사무실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건축하셨는 분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 전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좌측이죠.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이 공간에서 이제 뭐 테이블이라든지 벤치 하나 마련해 두시면 테라스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실도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는 폴링 타일과 그리고 건물 층고에 보시면은 텍스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 또 문을 하나 별도로 마련해 두시고 이 공간은 지금 현재 다용도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건물은 건축주께서 건물을 굉장히 잘 하는 분으로 건물 시공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도 외벽이라든지 안쪽의 인테리어 등등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시공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층 옥상에 올라가서 또 설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벽 쪽에도 보시면은 타일 하나하나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4층 계단실 위쪽에도 보시면 이제 목재로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에도 좋도록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보시는 것처럼 바닥 우레탄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옥상에서 위치 설명을 다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대구 83타워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경상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경상중학교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조금 높은 건물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대구 교육대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교육대학교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린 대로 교대역 한을 제가 지금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대역 바로 우측에 보시면 또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이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영남대학교 바로 우측에는 또 영남이공대학교가 바로 영상으로 보이실 거예요. 높은 건물이 세 개가 있는데 왼쪽에는 영남대학교 병원 건물이고 우측에는 영남대학교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대구 83타워 바로 전에 보시면은 빨간색 벽돌이 보이실 건데 저기가 대구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입니다. 자, 학교가 주변으로 약 11개의 밀집이 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오늘 건물 매입해서 1층에 커피숍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교가 이제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부모분들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 입점이 되면 오늘 건물 활용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총 8개로 이제 사용을 해도 되고 7개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매입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면적 229.7 제곱미터, 구단위로 69.4평, 건물 연면적 486.37 제곱미터, 구단위로 141.7평, 사용승인 2021년 9월 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매매 금액 27억, 융자 15억, 보증금 임대가 다 놓여졌을 때 2억 5천, 인수가격 9억 5천만 원에 월수입 820만 원, 은행이자 400만 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420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임대가 다 완료되었을 때 매매 금액 절충하기 전에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5.3%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매 금액 절충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금액 많이 절충할 때 수익률이 상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학교만 11곳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